영화를 보면서 액션을 그리워한 장안, 영화를 보면서 괜히 친구 한번 때려보는 장안, 전주팡과 함께하는 장안이 정한 영화. 그놈의 전주팡 진짜. 영화배우 출신 장안이 한방 날려드립니다. 극장에서 직접 보고 연예계 정보망을 통해 얻은 수많은 영화 이야기, 장안이 정한 영화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봤습니다. 액션, 모험, SF, 미국 영화고요. 136분, 2014년 3월에 개봉. 조 루소, 안소니 루소, 루소 형제 감독이죠. 네네.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스칼렛 요한슨, 사멜 잭슨, 로버트 레드포드. 아, 로버트 레드포드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냥 난 누군지 모르겠던데. 늙었어. 되게 너무 늙게 나온 것 같아.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로버트 레드포드. 다음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자, 로버트 레드포드 별로 나는 상당히 유명한 생각했는데 안 유명하네. 자, 어쨌든 캡틴 아메리카 다시 이야기로 이어가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15세 관람 갑니다. 뭐 잔인하게 막 피 튀기거나 뭐 야하거나 이런 얄팽얄팽한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히어로. 영웅. 어쨌든 영웅. 그렇죠. 이 지구촌을 구한다는 내용이죠. 일단 지구촌의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쉴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뚫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됐고요. 그 안에서 우리 편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크리스 에반스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의 친구 버키가 적군 윈터 솔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크리스 에반스는 그 적을 처치를 할까요? 아니면 그 적과 오랜만에 만남, 상봉을 할까요? 어쨌든 영화를 보시면 줄거리는 별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 간의 우정을 조금은 해놓은 영화 같아요. 영남에서. 그렇죠. 사무엘 잭슨이 애꾸눈으로 이렇게 한쪽에 안대를 차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서도 계속 얘는 눈을 가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한쪽 눈을. 다쳤었으니까. 이게 다친 왜 다쳤죠? 그런 거는 뭐 안 나오니까. 뭐. 이전에부터 그거는.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 어벤져스에서도 눈이 한쪽이 없었던 것 같고, 이 원에서도 없었나? 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기억나시는 분은 좀 댓글로 좀 이 원에서도 이 샤무엘 잭슨이 눈 한쪽 가리고 있었는지. 근데 오늘 이번 영화에서는 이 눈을 하나 오픈을 해요. 백내장인지 눈이 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뭐가. 개눈 같아. 개눈? 개눈가? 그런 것 같아. 아,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뭐가 있었죠?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액션씬이 그냥. 아, 너무 액션씬. 재밌게 좀, 야, 액션씬 좀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야, 다리.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날렵한데요. 아, 야, 이 영화의 액션을 보고 저도 생각났던 게 이 성룡 영화 혹은 그 맷 데이먼의 뭐 본 시리즈 있죠. 저는 그게 있어요. 히어로는 왜 지구를 구하려고만 할까요? 그냥 뭔가 좀 다른 그런 거는 안 되나? 안 되죠. 없어요 그런 거. 왜 없을까? 뭘 구해야 돼? 우리 엄마 뭐 이런 것만 구해도. 아저씨 딸내미 동안 옆집 얘기하는 거잖아, 아저씨는. 맞아, 그게 우리나라는 약간 좀 세밀하게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있지, 괴물 이런 것도 뭐 어떻게 괴물. 보면 지구를 구한 거지 뭐. 한강 자연 생태계를 구한 거. 자, 어쨌든 자 인상적인 대사 한마디 뭐 있었어요? 저는 그 나타샤가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면 티가 나. 약간 여자 목소리로 좀 이렇게 성대모사 좀 해주시죠.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자, 그 캡틴이 워낙 순박하고 정직하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 했죠? 뭔 거짓말 했더라? USB를 숨겼을 때 뭐 거기서 누가 뭐라 하디? 아니 걔가 사무엘 잭슨이 뭐라 했냐?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냥 여기만 했는데. 맞아.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더니 그게 약간 티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나는 그 좀 좋은 대사,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메모를 해왔어요. 뽀뽀해 되냐 뭐 이런 거? 아니 그 난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얘가 안 늙나 봐요, 캡틴이. 되게 오래된 애잖아요. 근데 안 늙어서 현재까지 지금 젊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대로 얘와 젊었을 때 사귀었던 여자애는 늙어서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얘가 고민을 얘기했죠. 뭐 나 자기는 옳은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게 옳은지 어쩐지 모르겠다라고. 자,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냥 현재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안 될까요? 안 좋을까요? 뭐 15세 이상이니까 15세 미만은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솔직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15세 미만이 보게 되면 왜 안 될까요? 애들이 막 지들도 떨어져도 살 줄 알고 뛰어내리려나? 떨어지지는 않죠, 얘는. 얘네 막 뭐지 빌딩 뛰어내리는 거죠. 방패를 방패 삼아. 야, 방패 진짜 방패 최고예요, 방패. 방패 최고.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뭔가 최고인 것들이 하나씩 나와요. 눈치 제일 빠른 거 스칼렛 요한슨이 진짜 빠르고 차 사무엘 잭슨 차. 아, 사무엘 잭슨 차 봉고차 그거 방탄 봉고차. 얘기를 하는데 뭐 사무엘 잭슨이 이건 왜 이래 뭐 어디로 가 뭐 해도 뭔 답변 다 해주고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대단한 차였어요. 아, 사무엘 잭슨도 떡대가 좋아서. 아, 얘 에반스랑 있는데도 뭐 에반스보다 솔직히 좀 더 큰 것 같아요 등치가. 그리고 또 그 친구 버키 한 팔이 완전 쇳덩어리잖아요. 그 팔을 만든 거니까 이제. 팔 와 보면 쇳덩어리 팔로 그냥 이 캡틴이랑 싸우는데. 싸움 진짜 잘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일단 액션은 진짜 그냥 무술 액션은 화려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장치들 기계들 효과들이 상당히 볼거리였습니다. 그렇죠. 영화 촬영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전투기에서 싸우는 신이라든지. 뭐 건물 부서지는 신에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방패 하나로 막 전투기랑 싸워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그 캡틴 친구 용병이 나타났는데 걔는 막 날아다니는데. 아, 날아다니고 걔는 뭐 파일럿이 팝콘인가? 걔가 팝콘이구나 아까. 소니 마키였어요 팝콘역. 근데 이 친구도 좀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하여튼 열심히 배우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리얼 스틸 매논 레지 여기 이렇게 나왔던 그냥 익숙한 남자예요. 조연 같네 조연. 그러면 많이 나왔어요 이 친구도. 이그라이 안소니 마키도 좀 이렇게 팝콘 역할을 했던 이 친구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별점을 매기자면 별점 몇 개? 저는 10개 중에 9개. 9개. 네. 저는 10개 중에 8개 반. 몰라 그러면 이건 9개. 9개. 진짜 9개. 이거 이 영화는 인정. 어벤져스에 보면 사무엘 잭슨이 지가 이제 어디 보면 어디 부장처럼 그 팀장처럼 그 영웅들을 모아서 이제 지구를 살리려고 애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영화 장면에 가끔 대사에 조금씩 나와요. 어쨌든 마블사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끼어놨고 거기다가 그 사무엘 잭슨한테 얘기해요. 내 딸내미가 생일인데 아이언맨 보고 싶어 한다. 나는 그때 아이언맨 나오나 하고 기대했어. 아예 안 나오지. 좀 있으면 어벤져스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 아이언맨이 출연하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아이언맨이 나오지는 않더라고. 일단 스칼렛 요한슨이 스칼렛 요한슨은 그 아일랜드에 나왔었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또 뭐였죠? 아일랜드. 또 아까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에서 나왔었고. 아무래도 그래도 아일랜드가 더 유명하지. 아니야. 아일랜드 유명해. 아일랜드가 더. 아일랜드 언제 건데 막 봐봐. 그냥 2004년 아일랜드. 그러니까 안 유명해. 자 프레스티지를 아세요? 아일랜드를 아세요? 아일랜드는 이건 명칭이니까 알지 그거는. 사람들 자 댓글 달아주세요. 아일랜드가 유명한지 프레스티지가 아일랜드 유명한지. 아일랜드 그냥 뭐 아일랜드 뭐. 영화 아일랜드와 프레스티지 어느 게 더 유명할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영화가 끝나면. 한 장면이 한 2, 3분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스크롤이 쫙 되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그때 끝났다 하고 나가면 안 돼요. 또 나와요 뭔가. 아예 딱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마감이 끝나고 나서 두 개의 장면이 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기다렸더니 사람들 많이 나갔는데 우리는 그 한 장면을 더 봤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만참이로 봤자 한 3, 4분? 4, 5분? 그럴까? 3, 4분 정도? 그때 또 막 기다리다가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 자, 이상으로 장안이 정한 영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안이었고요.
네, 용희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